아이스 윈드 데일 빙풍걸 이어서 가야죠. 이어서 갑니다. 저번 시간 이러기보다 아예 처음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저도 까먹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1챕터부터 볼수 있나요? 1챕터는 어떻게 봐야 되는지 모르겠고, 아, 일단은 우리 작은 어촌에서 시작을 하는 게임이고요. 작은 어촌에서 이제 이 지역을 도우기 위해서 같은 이제 도움을 준 사람들과 같이 여행을 떠났지만, 서리거인들이 이제 눈사태를 일으켜서 이제 다시 돌아갈 수 없게 됐고요. 우리 빼고 다 죽었습니다. 여기 있는 4명 주인공, 누나, 삼촌, 할아버지 빼고 다 죽었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이 마을에 도움을 요청해서 도움을 주러 왔잖아요. 이 마을에 이제 나쁜 녀석이 있어서 녀석을 해결하려고 여기저기 돌아다녔는데, 맵에서부터 살펴보죠. 어차피 여기서 이제 정비를 다 해놨기 때문에. 해놓은 거 맞니? 안 해놨군요. 일단 보고 와서, 일단 이 마을에 도착을 해서, 뭐 여기도 이제 마을 이것저것 있죠. 뭐 상점도 있고 여관도 있고, 저기 이제 D&D의 판타지 주사위 굴림을 해서 맞춰 나오면 이제 성공 실패가 정해지는 약간 이제 그런 류. 지금 가장 아마 TRPG, 우리 이제 TRPG라고 하니까 너무 생소하죠? 침착맨님이 하는 그 병거니우스, 그거랑 같은 룰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뭐 그런 식의 게임이고,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해서 여기 도착을 했고요. 여기서 이제 그림자 계곡을 가고, 신전을 가고, 드래곤 눈을 가고, 뭐 이것저것 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 일단은 이 쿠라다를 노리는 게 누군지 몰라서 그림자 계곡 가서 깽판 쳐서 다뭐 죽은 사람들까지 다 깨워서 다 때려 죽이고요. 신전에 가서 무슨 하트스톤을 얻어야 된다고 가서 간데 이미 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없애버리고요. 드래곤의 눈 가서 하트스톤을 찾으러 가서 여기 있는 녀석들 다 없애버리고요. 이제 돌아갔더니 알고 보니 쿨다에서 우리한테 퀘스트를 줬던 녀석이 나쁜 놈이고, 진짜 녀석은 이제 위층에 갇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부터였나? 그래서 이제 그 하트스톤의 힘을 알기 위해서 얻었잖아요. 하트스톤을 여기서. 그래서 그 힘을 사용하기 위해서 여기 물어보러 갔습니다. 이 세이버 핸드에서 물어보러 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엘프들이 있었는데, 세이버 핸드는 이제 엘프들이 사는 곳이고, 고블린, 오우거, 오크 같은 녀석이 나타나서 멸망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멸망했다기보다는 그걸로부터 이제 엘프들을 지키기 위해 마법을 썼는데, 그 마법이 어떻게 잘못했는지 너무 강력했는지 그것 때문에 멸망을 했어요. 그 마법을 강력한 마법사한테 물어보고, 이 드워프들이 이제 뭐 자기 딸도 죽이고 나쁜 놈들이다, 어떻게 이제 해결해 버리는 게 좋을 거다라고 해서 갈라 그랬는데, 입구에만 들어갔다가 돌아와서 이 기지 안에 이곳에 욜데어라는 바바리안이 같이 가자, 그래서 옛날에 갈라 그랬는데 레벨이 안 돼서 못 갔거든요. 이번에 같이 갔는데 DLC더라고요. 너무 어려워서 조금만 하고 돌아왔습니다. DLC 스토리는 오늘은 DLC를 안할것 같으니까 DLC 들어가면 다시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죠. 나중에 적어놔야겠어. 내가 메모장을 적어서 저번에 이미지 파일을 설명 파일 같은 거 만들어서 적어서 오겠습니다. 다음에는 손해 심의원으로 가죠. 자, 발더스 게이트까지만 해도 적어서 왔단 말이죠. 까먹었어. 적어야겠지 생각해놓고. 네오 오르그의 복수자, 멈춰라. 반가워. 영토를 침범했다. 그래서 네가? 손담비 얼굴 떠오르는 대사인데 이거. 자, 이리 와봐. 한번 써보죠. 제가 새로운 마법을 익혔기 때문에 향상된 가속. 기존에 이제 공격력 횟수가 조금 추가된 거에서 이제 완전히 두 배가 됐거든요. 이거 사용하게 되면은 무려 한 명밖에 못 쓰네요. 이건 좀 혐인걸. 가자. 저것도 쓰면 지치냐? 아, 나 그럼 일반 가속 쓰는 게더 나은 거 아니야? 나 반짝 가루 뿌려. 별로 안 쓰네. 경험치 얼마나 줄라나? 이렇게 이제 750이죠. 여태까지 돈 맵에서 한1400 정도면 많이 주는 거고, 보통 700에서 1400 가까이 줬는데 DLC 맵에서 4000을 주더라고요. 3000, 4000. 굉장히 고통받다 왔습니다. DLC 맵에서 굉장히 강력한 무기들을 줬는데 저한테 맞는 무기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정비하고 간다고 해놓고 정비 안 했죠. 이게 플러스 5짜리 이런 거 나왔는데 정작 내가 쓸 무기는 없어요. 롱소드랑 이제 할버드, 도끼도 쓰는데 이제 얘는 이제 양손 특화기 때문에 쓸 수가 없고요.
나머지 이제 슬링 던지는 찐따들. 그런 거로 빨리 가서 아이템이나 정산하고 오겠습니다. 가자. 너무 텐션 올라서 한 번에 가버렸어. 잘 정비해서 가야 되는 게임이기 때문에 돈을 좀 열심히 모아야 돼요. 좋은 아이템이 많아서. 아, 이게 단점이 있다면은 맵이 더럽게 멀기 때문에 가는데 한 세월입니다. 금방 깨지 않을까? 오늘 3부거든요. 정말 오랜만에 3부인데. 마블에서 엄청 말아먹었기 때문에 오늘 좀 편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마블이 약간 이제 새 버전을 썼는데 약간 상태가 안 좋아서 보기 좀 줘봐. 철가죽 팔아주고요. 철가죽 별로 안 비싸다. 이것보단 비싸지 않았나? 철가죽? 어, 더 싸게 사네. 자식, 왜더 싸냐? 많이 팔면 싸지나봐. 젊은 분노라. 아, 이거는 좀 땡기는데. 됐어. 젊은 분노. 아, 너무 써보고 싶은데 나. 플러스 5짜리인데 그냥 판매하겠습니다. 다음에 내가 정 급하면 살게요, 도로. 이런 것도 팔아주고요. 이건 괜찮은 장비인 것 같은데 이제 못 끼는 관계로 낄 자리가 없거든요. 다른 거다 팔아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판매를 해주죠. 45,000 많이 준다? 마를로껌 한번 업그레이드 해볼까? 롱소드인데? 아 근데 나 화염검 쓸래. 화염검이 너무 예뻐. 저건 안 돼. 그럴 탓은 없고 완치는 내가 가져가야겠다. 두루마리 존에 팔아야 될것 같은데 이거 슬슬? 보석도 그렇고 온 김에 다 팔고 가자. 방어구 없냐? 방패라던가 좋은 것좀 줘봐. 또 새로운 걸 깨면 새로운 게좀 리젠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니니? 어떻게 처음 여기 왔을 땐 똑같냐. 좋은 거 준다 했더니 변하는 게 없어. 발전이 없어요. 하여간 나가. 주인공만 갔다 오면 되지? 주인공 신발을 바꿔서 조금 빠르게 이동을 할 수가 있죠. 둘다못 팔아? 그럼 사자한테 가서 두루마리만 팔고 오자. 아, 딴건다 됐고. 저렇게 이제 가게 같은 건 혼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좀 거대한 가게. 무슨 기준인지 모르겠어. 예를 들면 여기 지금 사제가 있는 데가 있는데 여긴 또 혼자 못 들어갑니다. 이상하죠? 이렇게 이제 들어갈 수 있군요. 죄송. 아, 좋은 거 알아갑니다. 야, 사제, 아, 여기 있구나. 이거 어두워졌니? 쓸데없는 거 물어보지 말고 필요한 것만. 어, 클레릭 쓸수 있네. 이거 버리면 안 되겠구나. 이거는? 이것도 클레릭 가능이네. 보석만 일단 팔아봐. 넣어놓자 그냥 아싸리. 이제 클레릭으로 바로 탈 건데 오늘 내가 중요한 거를 기억이 나서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확인하기 전에 일단은 나 이거 하나밖에 없네. 팔거 이거밖에 없냐? 이 게임의 이제 경험치를 내가 받아야 되거든요. 게임 경험치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 경험치를 넘어버리면은 레벨업이 안 됩니다. 일십, 백, 천, 만, 십만, 백만. 300만으로 아는데, 듀얼 클래스가 될까? 내가 이거 13을 찍고, 잠깐만. 잠깐만. 13을 찍고, 안 되겠는데, 이거? 어, 13을 찍고, 어, 잠깐만. 13을 찍고, 클레릭으로 14를 찍어야 되는데, 되냐? 안 되지 않냐? 아 잠깐만 이거 11레벨이 일단은 12레벨이 경험치 갔다고 치면은 될것 같기도 하고 아슬아슬하게 만렙이라고 생각하고 하자. 어 그래. 어, 여기서 빠꾸 하는 건 너무 내가 자존심 상하고 경험치 좀 애매하잖아?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깨겠습니다. 안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주인공 빼고 가야지 뭐. 누나 믿고 가야지 뭐. 될수 있나. 6인 팟 게임인데 지금 4인 팟인데 세수를 줄면 너무 약해지거든요. 어떻게 잘깨 나가겠습니다. 발더스 게이트도 5인 팟으로 깼기 때문에 초반에는 1인 팟으로 하고 어떻게 되지 않을까요? 난이도가 높은 것도 아니고 난이도가 높은 건 상관없는 것 같기도 하고. 왜 이렇게 약하냐 얘네. 왜 이렇게 세졌어 나? 혹시 탄환 부족하지 않냐? 탄환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480개 꺼내서 괜찮지? 아직 버틸만 하지? 가자고. 외부 좀 보면서 하겠습니다. 되게 짧네요. 여기 구석이 있는데? 천천히 가는 걸로. 조바심 내장. 별로 안 쎄. 두칸 달아. 좋아. 저장하고 다음 맵으로. 레벨업 할수 있을까? 너무 경험치 많이 먹는데, 얘네. 레벨업 경험치가 너무 많이 필요해. 새로운 거 나왔네. 블루 마이코니스. 이거는 발더스에서 봤기 때문에 독 같은 거 뿌리던 놈들이었거든요. 한번 싸워보죠. 죽음 내성 굴림이라고? 누나한테 가속 걸면은 다 잡아줄 것 같아. 하지만 이제는 주인공이 약간 딜이 더 세기 때문에 주인공 주고요. 가자. 내성 굴림이 엄청 센데? 길이 세 군데야. 왼쪽 먼저 가자. 제가 왼손잡이기 때문에 왼쪽 먼저 가겠습니다. 빨리 좀 가주면 안 되냐? 다 이어져 있는데? 이게 뭐야 이건? 예틴? 뭐야 때려. 고장났어 얘. 좋아. 그렇지. 공의 두 배의 힘을 보여줘. 전사 자체가 공의가 빠르기 때문에 두 배면 엄청 빠른 거죠. 묶였니? 광폭화? 어우, 야, 걔 강폭하는 건좀 오반 것 같은데? 아, 진짜 너무 오바다, 야. 도망가야겠다. 달지도 않아! 아까 안 가겠습니다. 괜히 갔다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매직 미사일 같은 거 써서 제거할게요. 아, 저런 걸 거냐, 재수없게. 뭐, 끝발이 안 좋은데, 오늘. 요즘 안 좋다, 게임이. 대기해봐. 대기 한 번에 됐네? 근데 뭔가 한 번에 된거 치고는 효과가 썩 좋진 않구만. 제거하고, 연구 쏘고. 잘 되겠어. 티어 법사 티어. 되게 약하다. 법사도 못 때려. 그놈의 강폭하는 별로 걸리지도 않아. 버프 걸 그냥 가는 게 낫겠는데. 가속까지 걸고 한 번에 뚫자 그냥. 별로 세지도 않다. 일반 가속을 걸고. 가자. 쓰러다. 맵 괜찮은 거 맞냐? 상태가 좋아 보이진 않는데? 이거 뭐야? 아, 들어가는데요? 나중에 가자. 다 돌고.
에틴 치명적 실수 떠 있는데 에틴이 없어. 거인이잖아 아까 그 에틴에게 부수기 피해. 여기 있는데? 뭐야 법수 아프다야. 오우 야 별로 안 세니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좀 그시기 하다. 줄만한 게 없어. 감염? 약해졌죠? 감염 걸리는 거 처음 봤어. 무슨 처음 찍을 때는 야 무슨 내성 굴림 안 하고 무조건 들어간다 그래서 찍었는데 언데드한테 안 통하더라고요. 저기 거의 다 언데드였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받았었는데. 올라가죠. 아, 이런 식이구나. 여기서 하고 있어? 여기부터 죽여. 벌써 지쳤어, 얘. 너무 허접한 거 아니니? 내가 여기는 어디야? 여기서 오지 않았어요, 저? 아, 잠깐만. 아, 왜 이래, 이거 화면 왜 이래? 아, 화면 왜 이래? 야, 왜 이래, 화면? 뭐야, 이거는? 정예병? 개뜬금없이 정예병이야. 염구로 잡자. 갓 염구로. 그렇지. 그걸 또 가서 같이 풀다 주네요. 의리 있어. 여기서 대기하면 되겠는데 뭐 없지? 조그만 곳이야. 먹을 것도 없어. 왜 있는 거야 여기는? 대기했죠 안전하게. 대기한 대가를 좀 치를 것 같은데. 위쪽 길이 저렇게 돼 있구나. 위쪽 길 먼저 가봐야겠다. 한번 대고로 찔러볼래? 백어택 한번. 이거나 써라. 뭐하러 찌르냐? 가자. 저쪽 길 갔다가. 아, 진짜. 또 강폭하야? 공포야, 이번에? 나 공포 깨는 거 있어. 저한테 공포 보호가 있는데 이걸 누르면 공포가 한번 깨진다 그러더라고요, 걸려있던 게. 미친놈이? 혼자 갔네? 나중에 돌아와. 내 가다가 이렇게 싸워야 될지도 몰라. 듀얼 클래스에 따라서. 왜냐면 이게 14레벨이니까 1레벨을 더 찍어야 되거든요, 내가 쟤를. 13레벨 경험치가 15만이면은 150만이면은 아슬아슬하게 못 쓰지. 설마 그렇게 되겠어? 내가 알기로 사제가 조금 좀 후하게 들어가는 걸로 아마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길 그랬으면 좋겠는데. 야, 뭐랑 싸웠길래 그렇게 체력이 없냐? 여기서 버프 걸고 그냥 가자. 경로는 오바였나? 쭉쭉 가봐. 어디 끝장을 보자고. 길이 또 있네? 저기 한번 갔다 올래? 워밍. 반짝가루. 반짝가루 묻은 녀석부터. 아니 끝에서부터 가자. 어우 야 이거 좀 빡센데? 빠른 공격. 그렇지 강하구만. 경로 아직 안 풀렸죠? 왜 있는 거냐 도대체 이런 데는.
쟤네 가둬놓은 거야, 버섯들이? 왜 갇혀있냐? 5와 열을 맞춰서 갇혀있는데? 아이 뭐야, 아이 굉장한 열이 발산되고 있다고? 반도스의 탑? 뭐야? 아, 이쪽이구나. 가보자. 한 놈이 안 보이는데? 잠깐만, 한 놈이 어디가? 야, 야, 설마 경로 걸려 있는 거야, 밖에서? 왜 안다, 데미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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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은 거 아니냐? 죽는 거 아니냐, 저거? 야, 나가, 나가, 야, 나가, 나가. 아, 되게 귀찮게 구네. 야, 잠깐만, 야, 잠깐만, 죽으면 안 돼, 죽으면 안 돼, 죽으면 안 돼. 아, 쟤 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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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저렇게 빨라지? 가속 걸린 거를 그냥 여기다 써먹어. 야, 빨리 풀려봐. 아, 진짜. 그렇게 세네, 씨. 야, 잠깐만. 아, 기절 걸렸어. 아, 야! 풀렸어, 풀려, 풀렸어. 기적같이 풀렸다, 진짜. 기적같이 풀렸다, 진짜. 먼저 뭐해? 그 못 잡진 않지. 굉장히 상위 아이템 끼고 있거든요, 지금. 유일하게 DLC에서 가져온 거거든요. 3이지만 5에 필적하는 무기인데 잘 해야 된다. 그래. 그 정도는 기본으로 들어가야지. 그렇지. 가자. 여기서 앉아지냐? 아, 진짜 웃기지 마. 짜증나네, 슬슬. 자, 가자마자. 한 번에 되네? 자, 가자. 아, 반도스. 탑이라면서. 야, 농담이야. 농담도 안 통하네, 이 아저씨는. 너 누구냐? 나는 마법을 연구하지. 개인적인 것이야. 물어볼 것이 없다면 나가. 괜찮다면 조금만 둘러보게 해줘. 대선 잘 쳐보자. 오래전에 이곳에서 라렐의 딸이 실종됐는데 뭐 아는 거 있냐? 물물교환에 흥미 있니? 거래하자. 오, 굉장히 상위 마법부터 시작을 하네요. 정령 소환 정도면은 몇 티어죠? 저게 4, 5티어인가요? 어쨌든 그건 상위 티어죠, 나름. 가수의 기름도 하나 팔고요. 좋은 거 많이 파네. 그렇게 좋은 거 많이 팔진 않는구나. 잘 봤습니다. 드워프에 대해 아는 거 있냐? 말하기 싫으면 됐고. 죽여볼까 한번? 법사는 마법 쓰기 전에 때려버리면은 촉도 못 쓰기 때문에. 주는 것도 없고 경험치 조금 주네. 조금은 아니지만 어찌됐건 경험치 주네. 나중에 쓸 일이 있을 것 같으니까 돌아가겠습니다. 뭐 나중에 뭐 좋은 거 팔 수도 있잖아요? 저런 게 존재한다는 거 알아볼 수 있었고요. 일로 갈 수 있네. 가자 빨리. 아, 저거 진짜. 그런 거 던지지 마. 다행히 다 선택되네. 뭐 한 명이 없는 것 같은데. 저기서 뭐 하냐? 아, 얘네 그냥 버프 걸고 다 죽여버려야겠다. 아씨. 그렇지. 가자.
경험 씨는 별로 안 주면서 귀찮기만 해. 이런 애들이 제일 싫어. 독을 걸던가 내. 짧게 지속되는 독 같은 거 느려지게 하는 거 잠깐. 아, 상태상 걸어보니까 뭐 숨을 수도 없고 저거 쉴 수도 없고 말이야. 하지만 경로 분노 덕분에 걸리지 않고 싸울 수가 있죠. 개편해. 켄사인 이게 없어. 내가 이래서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상상도 못할 겁니다 진짜. 켄사인 그냥 걸리면 그냥 쳐맞아야 되겠어. 내가 그때 켄사이 한 마리로 했거든요? 뭐 보호하는 것도 없지, 피할 방법도 없지, 한 명씩 꺼내와가지고 무슨 초콜릿 상자에서 초콜릿 꺼내먹듯이 한씩 제압했었는데. 그런 일도 있었지. 잘했어. 다 제거해버려. 왜 그렇게 잘 쳐맞냐? 잘했어. 가자. 이 위에서 제거할 건 다 제거했죠. 볼 건 없는 것 같지만 한번 가보겠습니다. 없고요. 내려가자. 내려가서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동굴 가면 될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을까 이 게임이? 뭐 있죠? 닥치고 있으면 안 나왔을 텐데. 내가 소환해버렸네? 왜 아래 있냐 저건? 아, 땅아찌 진짜 잘 맞춘다. 데미지가 진짜 조금밖에 안 들어갔는데 의외로 바깝하죠. 가자. 뭐 한대요? 병영으로? 동굴 먼저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나? 동굴 먼저 가자. 제가 메인인 것 같다 내 생각에는. 동굴 먼저 가자. 어우 야 많다야. 경치 몇 주냐? 덩치는 드럽게 큰데. 이런 애들이 실속이 없어. 덩치만 크지. 경치도 조금밖에 안 주고. 아 드럽게 안다네. 너무한 거 아니냐? 한 칸 달아 무슨. 3천 주네? 많이 주네. DLC들이 너무 많이 줘서 약간 느낌 이상해. 경험치 내가 받아먹겠다. 이번만 빠져. 와 얘네 나 우리 오니까 합세서 싸우는 것 봐라? 어 야 죽겠다 야. 그렇지 가자. 전래들 여기서 어떻게 사냐? 버섯 먹고 사는 거야? 식성도 참. 좋아. 여기는 뭐 대기해도 뭐 맵 자체에 리젠 되는 거지. 내가 아 야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야. 이거 써야겠다. 그리고 아 이거 같은 편 안 맞는 기술이 지금 마땅한 게 없네. 이리 와봐. 이거 쓰고 빠져. 야 잠깐만 그렇게 살짝 스쳐 맞으면 어떡하니. 그렇지. 법사 힘들어한다. 다 힘들어하는구나. 가속 때문에. 가속이 다 좋은데 저게 좀 싫다. 지치는 거. 혐이야. 이쪽 어디 갔니? 또 올라갔니? 언제 올라갔니? 어떻게 올라갔니? 들어가. 들어가. 안 나오네. 예티 밖에 있던 것 때문에 안 되나 보죠. 저장. 아씨 진짜냐 이거. 나 체력 좀 위태위태한데. 됐다. 경로 때문에 세이브는 안 되. 아니 되긴 안 되지만 위험하다.
붕창 때려주고 보내. 아우 야야야야야 조짐 안 해? 후까 이러다. 어야 돌아와봐. 불은 안 통하는데 붕창은 잘 통한다 야. 어우야. 잠깐만. 올라가. 나름 아픈데. 그렇지. 12,000 정도인가? 야, 많이 준다. 듀얼 클래스에 대한 불안감이 있긴 한데. 아, 여기서 못 쉬어 또? 아, 골 때리네, 얘네. 아, 그냥 듀얼 클래스 다음에 레오파면 해버려야겠다. 이거 불안한데, 진짜? 야, 되게 세다. 잘했어. 아, 왜 들어가? 좋아, 대기하고 나 들어가고. 동굴 별로 안 큰 거 보니까 뭐 없나 봐. 아이템 잠깐 있나 봐. 예티 동굴 아닐까? 분위기 상막한 거 보소. 어, 길이 조금 있네. 별거 없긴 해도. 런더를 덩굴 추출물 담긴 통? 아, 서브 퀘스트인가 보다. 어, 돌아가서 한번 물어봐야겠는데. 다른데 가도 될 것 같고. 저기 어떻게 뚫려있나? 뚫려있는 거 맞니? 이게 다야? 저거 때문에 온 거네. 저거 하나 때문에 예티한테 죽었나봐. 자, 뭐 돌아가는 걸로. 아, 뭐 계속 있냐 쟤는. 기분 나쁘게. 몇 발 남았냐. 아우 야. 혐이네. 금방 단다 야. 금방 날아. 아 야, 진짜 그러지 말자. 제거해버려. 야야야, 분노 썼잖아. 야, 분노 썼는데. 야, 개야. 야, 다른 데 많잖아. 야, 연구 그냥 던져버려. 아, 돌아버리겠네 진짜. 아, 되게 귀찮게 보네 얘네. 일로와봐. 풀렸다. 안 풀렸는데? 아. 야, 쟤도 걸렸어? 아 진짜. 어, 짜증나. 아, 열받네 진짜. 어, 가자. 빨리 뚫고 가자 그냥. 뭐 걸기 전에 죽을 수 있지 않을까? 제거해. 내성굴림 해서 이기면 되잖아. 광폭하는 좀 그렇다. 약간 애매하기도 하고. 광폭하를 막는 기술이 마땅히 떠오르는 게 없네. 공포나 기절 같은 거는 이해하겠는데 현혹 같은 거 다 막아놨거든요. 광폭화로 해버리니까 현혹도 아니고. 가자. 뭐 사람이야? 이빨 같은 거 보이는데 살짝 밑으로. 어, 징그럽게 생겼네. 가자. 야, 여기 먼저. 아, 이거 극혐이야. 야야, 극혐이야. 바로 연부 던져. 연부 던지고.
그렇지, 걸리지만 않으면 돼. 불 정도는 받아줄 수 있어. 불로 잡고. 그렇지. 그럼 잘 들어온다? 아, 13레벨 때 그냥 해버릴까? 아, 너무 고민되는데. 나 13레벨 때 찍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건데, 지금. 공예 13레벨 때 준다는 그 공예를 먹기 위해서. 여기 왜 왔냐, 야. 여길 왜 왔대? 여기로 가야 되는데? 아, 일로 가는 게 맞구나. 아, 여기로 가는 거구나. 아, 그렇구나. 두 명 예티끼리 싸우지 않을까? 버섯이랑? 주유 가자. 어차피 회복해야 되는데, 뭐. 붕창.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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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따위로 피하는 게 어딨니? 너무 혐오스럽잖아, 그거는. 야, 잠깐만, 잠깐만. 뭔가 잘못, 크게 잘못됐어, 방금. 기절해버렸어. 어, 야, 참. 어, 너무, 이거 너무 헬인데, 야, 너무 헬인데, 이거는? 야, 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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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너무 헬인데? 아, 너무 헬이잖아, 야, 이거 뭐야? 왜 이렇게 짜증나게 만들었어, 게임을? 이렇게까지 했어야 됐어? 그 발도스 시기야? 빅년 먹이는 것 봐라. 귀찮게 말이야. 다음에 뭐가 나오는지 모르니까 데뷔를 할 수가 없어, 내가. 알려주고, 알려주고 때리면 내가 이해는 하겠는데, 그냥 와서 때려버리니까. 잘했어. 가자. 12,000. 아, 불안하다. 아무리 생각해도. 괜찮겠지? 여태까지 올리는데 내가 들어간 걸 생각하면 괜찮겠지. 한 10만 정도겠지. 12, 13에서 13만 정도면 내가 될 것 같거든요? 아마도? 아슬아슬하게? 괜찮겠지.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와서 빠꾸 할 순 없어. 아, 씨, 한숨이 다 나오네. 아. 가속 때려. 저 공중은 어떻게 못 잡잖아, 내가. 와, 이거 뭐냐? 아, 잠깐만, 잠깐만. 곧다리로 나온다고? 근데 저거 제거를 해봐. 아, 진짜 극혐이네?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너무 끊기는데? 아, 향상된 가속이 쓸모가 없어. 내가 써먹을 만한 그게 없다. 그리고 향상된 가속이 내가 한 명이어서 내가 가속도 한 명일 줄 알았던 거야. 리얼. 다 싸워봐. 싸우다가 이리 와봐. 버섯 왜 튀어나? 이거 뭐냐? 왜 튀어나왔냐? 어, 궁병 지원 없죠 지금? 이러면 내가 이기지. 어, 너무 너무 쿨하게 오는데? 지원 없으면 내가 이기지. 아, 너무 허투루 보는구만. 그렇지. 야, 이게 뭐냐? 저 돌피부야? 저런 걸 써, 기분 나쁘게. 빠져봐.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가봐. 그렇지. 이걸 노렸다, 이 말이야. 어, 야,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 꼬리 병영이라고 지금 이따가 들어오는 거야? 나도 방법이 있는 사람이요. 그렇지. 잘 왔죠? 반짝가루 뿌려주고요.
그렇지. 궁병이 붙으면 뭐다? 뒤지게 맞는 거다. 좀 더 리얼한 게임이었으면은 태양망토 쓰고 나머지 뺄 수 있을 텐데 여기서. 그딴 거 안 되니까 뭐. 돌아가자. 화살밖에 안 주겠다. 35짜리면은. 워메즈 뭐냐? 저 나 돌파 있냐? 돌파 없네. 그러면은 그냥 이거 써서 풀자. 어. 풀어 이걸로. 어 풀렸죠 지금 많이? 분신? 어 잘 풀었다 야. 야 뭐야 왜 이래. 항포가 됐어? 아 풀자마자. 야 얘도 없애버려. 때려. 그렇지. 쏴버려! 어우 야 맵이 어떻게 됐나 볼까? 어 넓네. 아 나 돌아왔다. 입구에서부터 세게 나오는데 얘네? 불안한데 이거? 세이브 안 돼. 그렇지. 방해는 없네요. 추가되는 것도 없고. 왼손잡이니까 왼쪽으로 하겠습니다. 뭐야 약탈자? 한 명 정도는 뭐 좋아. 1500 나쁘지 않아. 쏠쏠해. 다음 레벨 올라가는 거 보고 정해야겠어. 아 1레벨인데 설마 맞겠어. 그걸 설마 맞겠어. 300만으로 확장한 데는 이유가 있겠지. 어 나 좀 제대로. 아 야 이런 건 예상 못했지. 2000이네. 뒤에 놈도. 아, 매직 미사일 은근히 쓸만하다. 타점이 많아서 그런지 딜도 괜찮고. 하나만 찍어내니까 우리도 안 맞고. 그래서 버프 걸고 다녀야겠는데 슬슬. 이거 맞는 길 같다? 골을 보니까. 한 번에 채진 것 같은데? 벌어. 가속. 가속 좋다. 어. 보는 것만큼 들어가진 않지만. 좋긴 하네. 어, 야, 빨리 빠봐. 야, 빨리 빠져. 야, 빨리 빠져. 그렇지. 때리고. 야 은근히 망토 쓸만하다. 그렇지. 던지고 얘 너그로 분산하고 제거하고 올라가봐. 염구 던져주고. 완벽하잖아? 때려 뭐해. 그렇지 완벽하잖아 전투. 야 이거지. 너무 잘 싸우는 거 아니야? 아 너무 지쳐있어 근데 우리 애들. 아 제발 그딴 거 쓰지 마. 야 그냥 저거 어떻게 마법으로 안 되냐? 여기다 그냥 불 써버려. 야 왜 우리 애만 아프니? 야 후방 어떻게 더럽게 아프다.
도적인가 봐. 나 빨라서 안 맞죠? 반짝 가루. 안 통하는 거냐 설마? 그렇지. 그렇게 쉽게 당할 여자가 아니야. 불드는 들어가네. 신기하네. 됐다. 어, 3천 줘. 쟤는 솔직히 4천 줘도 된다. 인간적으로 지금 강하다. 드디어 이제 여기서 1500대에서 3000대로 넘어갔네요. 확실하게 1위겠지 뭐. 그치? 쓰레기고요. 그래도 비싸니까 뭐 가져가겠습니다. 아, 감정 할 수 있냐 이거 너무 많아서. 주인공이 법사인 게 나을 것 같아. 편해. 식별도 한 번에 할 수 있고. 아아 잠깐만 잠깐만. 야 이런 게 어딨어요. 아 잠깐만요. 야 잠깐만요. 아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어이구 당황스럽네. 왜 있는 건 이거 뭐니? 여기 어디니? 아 이거 뭘 왜 뒤에서 기어 나오니? 짜증나네 진짜. 이럴 거야? 어, 다 가져갔다. 방어를 걸지, 공격을 해서 제거를 할지. 방어밖에 선택지가 없는데 방어도 없어, 심지어. 그걸 아무것도 못하는 거냐? 그렇지, 제거해. 어, 야. 어, 됐다. 돈이 최고야. 아, 5,6,700원 하나? 열심히 모아가야지. 먼저 뒤졌다 가자. 어, 여긴 뭐 하는데야? 뭐 표시도 안 떠 있어. 미궁이야? 나중에 가자. 저희가 메인인 것 같다, 느낌상. 좌우 좀 돌고, 어, 전맵을 다 탐험을 해야 재밌으니까. 난 어둠을 용서할 수가 없어. 진행하다 막혀, 게임. 쉽고 갔다가.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헬게임이야. 저기 먼저. 뭐하는 동네니? 아, 여기 뭐하는 건데? 드워프들의 명가로 장식된 거대한 탁자. 지금까지 드워프, 어, 야, 뭐야? 뭐야? 아, 잠깐만. 가봐. 어, 뭔데? 어, 잠깐만요. 혼자 갈 수 있니? 혼자 간다는 소리 하지 말고. 투명아, 아니, 맞아, 나 함정찾기 찍었지? 함정찾기 찾고 있는 거니? 아, 패턴이 있나 보구나? 아, 패턴이 있고 거기 밟고 들어가는 건가 봐. 일단 함명으로 가봐. 아, 나 마저 높은 애 없나? 달프가 마저가 높지. 일단 가봐. 맵이 별로 안 넓어. 뭔지를 지었길래 이렇게 안 보이냐? 여기 왜 이렇게 안 보이냐? 너 시야 왜 그러냐? 병 걸렸냐 뭐? 실명? 야, 이게 뭔데?
아이씨 뭔지는 아니야 잠깐만 뭐야 방을 올라간 딸깍이물 들었다고? 아 이거 방을 여는 거구나 그럼 나중에 열자 어디 뭐 여는 게 있나 보다 아 갔다 가자 마지막에 그것보다 헬이야 보호 같은 거 쓰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전격 보호구나 절연의 물약 같은 거 먹고 야 많다 야 명부 던져라 그렇지 나이스 아 때려야겠다 왜 구조가 어떻게 된 건거야 아니 아 이렇게 짧았구나 이쪽은 오른쪽은 점심 빨아먹고 가야지 병역이라는 말이 부끄럽지 않구만 아주 더럽게 많구만 올라가자 저기만 가면 된다 이제 전에 잡은 걔네들도 검이 있었다는 거네 플러스 1짜리 검이 이건 아니다 이거 정비하고 가야 된다 냄새가 났다 벌써 쟤부터 잡아 쟤가 내 생각엔 냄새가 나 쟤가 문제야 어 저거 매직미사일까지 써서 분명히 활용고 있을 때 그치 쓸 줄 알았어 그렇지 쟤네 먼저 걸 이용해 아 더럽게 범위기네 미친놈들 돌려 범위 이용해서 돌려 야 뭐 이렇게 아프냐 그렇지 뾰로롱해 뾰로롱해 아 야 뭐야 독이었나봐 아 독이었구나 아 신경을 못 썼다 내가 뭐 하나 안 맞은 것 같은데 됐어 가자 하나 안 맞아도 충분히 이겨 아 더럽게 잘 버티네 아, 다 썼냐? 벌써 화살? 일단 쟤 확실하게 갈려있네 마법도 쓸 수 있는 애가 있고 별개로 다니는 애가 있고 그 대신 이제 원거리가 되는 놈들은 숙련도가 약간 배분이 안 됐나 보다. 딜이 약하다. 뭐 하는 데길래 이렇게 귀찮게 만들어져 있냐? 아, 여기냐? 여기가 덜컹하면서 열리나 보다. 그런가 보네. 아, 나 너무 매직 미사일 많이 써서 식별을 할 수가 없는데? 매직 미사일 이렇게 쓸만할 줄 몰랐는데 항상 쓰레기였기 때문에 2에서는 10레벨 시작해서 그런지. 경로야, 아직? 가자, 뭐 저거 여는 거겠지? 가고 나 생각해. 가서 그 절연의 물량인가 먹고 아저씨 보내자 아... 또 저렇게 되냐? 나 이게 물량 많거든? 어 잠깐 뭐 아이템 있었는데? 뭐야 이거 뭐야? 아하 마법기계야?
저게 이제 올라가면서 뭐가 열리나 보다. 그런가 보네. 네가 먹고 가라 그냥. 절연이면 충분하지? 두 배까지는 필요 없지 않을까? 절연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정신 집중. 절연 어딨냐? 내가 다 팔아버렸냐, 설마? 에이, 설마. 아니지? 아, 이거라도 먹어. 비싼 거 남아있네. 아저씨, 항상 걸어주시고요. 가자. 안 간지, 안 아퍼? 아, 근데 실명 걸린 거 혐의다. 원래 실명이었어? 잠깐, 왜 이제 실명이야? 너 원래 실명이야? 너 원래 실명이야? 왜? 얘왜 원래 실명입니까? 너왜 실명이야? 잠깐만, 실명인 이유가 있는 거야? 모태 실명이야? 이거 뭐야? 너왜 실명이야? 아, 너왜 실명이냐고? 실명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대기 한번 때리면 될까? 아니, 왜 실명이야? 잠깐만. 이상한데, 이거 왜 실명이지? 안 쓰는 거 넣어. 잠깐만, 너왜 실명이냐, 진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미토도 그냥 실명이야. 이거, 잠깐만. 아닌데, 왜 실명이니, 너? 아니, 왜 실명이야, 얘? 아, 눈이 안 보이는 상태로 살고 있었던 거야, 여태까지? 왜? 아니, 왜? 옛날에 디오프 걸린 거 아직 안 풀린 건가, 설마? 왜? 실명 치료 어떻게 하지? 실명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 질병 머미약 같은 거 먹이면 되냐? 이거 있구나. 이거 먹이면 되는구나. 네가 실명인 걸 이제 알았어. 더 세진 거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빛을 봤으니까 말이야. 아, 안 아파? 아, 저거를 누르면 되는 거야? 이제 죽을라 그러는 다른 애들. 빨리 가자. 뭐 눌렀는데 어떻게, 색깔 변했어. 야, 뭐 변했다고? 야, 뭐야? 잠깐만, 야, 뭐야? 11번의 딸깍거리는 뭔데? 풀렸어, 다. 아, 야! 커다란 딸깍거림을 들었다고? 순서가 있는 거야? 얘를 해주고, 망치를 해주면은, 뭐 어쩌라고? 뭐가 있는 거야? 뭐야? 아, 이렇게 하지 말고. 얘를 먹이자. 왜냐면 얘가 도적이니까 잘볼거 아니야. 그치? 너무 뒤로 왔나 봐, 나. 잠깐만. 아니야. 저 물약을 먹은 시점이 있는데.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한 바퀴 돌아봐. 돌아봐. 방법을 알아야 되니까. 아니 뭐 힌트가 있을 거 아니야. 이거야. 변한 게 없어. 저걸. 가운데를 밟으면 저게 터지는 게 맞네. 근데 모르겠어. 그래, 딸거리는 거 알겠는데 뭐 어쩌라고 나한테. 그래서 집에 가라고? 밖에 가서 문양 보고 오라고요?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아하! 알겠습니다. 나 어두워서 안 보였어. 야맹증이라. 아, 솔직히 나 이런 거 구분 못합니다. 잠깐 좀 확대해서 볼게요. 하니까 확실히 좀 떨어진다. 망치 모양이랑 뭐야 이거? X야? 도끼야? 링 두 개. 아, 오케이 오케이. 망치 X 링. 가서 먹고 와라. 아, 이거 먹을 필요가 없구나. 이거 이렇게 가면 되는구나 그냥. 뭐 어때? 일단은 망치를 가고. 엑스를 가고. 엑스 간 거 맞지? 이거 아니야? 아, 이거 엑스가 아니구나. 저게 엑스구나. 이거 링을 가라고? 저거? 아야, 그만 찔러. 아. 된 거야? 된 거냐? 아, 아니면 이거 아예 밟지 않고 가야 되나? 아, 좀 헬인데 이러면? 나 그거 좀 싫은데. 안 밟은 상태에서 밟고 와야 된다는 거 아니야? 아예 안 밟은 상태에서 어떻게 안 밟지? 돌아가서 돌아오면 되나? 이렇게인가? 시끄럽구만. 원형 탁자 방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오는 걸 들렸다. 여긴 아니라는 거죠? 가자 그럼. 나가자. 이거냐? 드디어 풀린 거냐? 됐다. 드디어 했네. 비밀 방문 너머에서 큰 소리가 들렸다. 이렇게 하는군요. 아, 감사합니다. 헤맬 뻔했네요. 나한테 이제 야맹증 환자는 너무 고통받아. 진짜 안 보인단 말이죠? 아, 자꾸 변명하는 것 같아서 내가 더 추한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제가 원래 3D 게임 할 때 좀 높여놓거든요, 밝기를. 근데 이제 이런 게임은 눈이 아파서. 이런 게임이야. 눈이 아프게 그냥 밝기도 올려놓으면 눈이 아파서 그냥 뭐 그냥 해놨는데 이렇게 재수없게 그런 것도 참았는 거야? 제법이야. 이게 단가? 나가는 게 있네? 이 함정은 나를 죽은 채로 남겨두었다. 이 크립트에 발을 틀어놓은 순간 나는 내 안에서 악마가 있다는 걸 느꼈다. 나의 행동은 더 이상 나 자신이 의지하는 것이 아니었고 내 머릿속 혼란되었으며
아마 다른 사람이 그것을 극복하는 건 방해가 될 것을 알 것이다. 나는 이방 위에 오르고야 감옥방에 하나의 달라진 구멍을 통해 다른 길을 수많은 사악한 정적이 이어져 있고 뭐 짐승이 그때 악마가 정수 그러니까 뭐 여기 왔더니 맛이 갔다 이거네요. 이해했고요. 나가죠. 여기 맞는 길인가 본데? 매우 추운 듯한 느낌이 든다. 야, 불 맞았는데 추워졌나 보다, 불 맞아서. 응? 아, 원래 뜨거운 거 데이면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절대 아닙니다. 분쟁에 대해 알려줘. 오크들의 공격으로 우리의 공동체가 파괴되었다. 더욱 최근으로 오면 우리 공동묘지인 죽은 자의 계단을 네크로맨서 테리칸이 침범했다는 거다. 아, 넌 누군데? 나는 놀리노르라네. 여기에 사제로 종사하던 사람이었는데 대장간 장인의 칭호도 받았어. 그래? 사제인데 대장간도 할줄 아는구나. 그러면 이제 사제 스크롤도 팔고 대장간 무기 같은 것도 파나 보네요. 도움이 필요하다. 아니니? 잠깐 판매 안 하냐? 뭐 있어야 파냐? 근데 이렇게 이런 길일 줄은 몰랐네. 나는 여기는 이제 중간 그건 줄 알았는데. 여기 먼저 가면 아 저기 먼저 보고 와야 되는 건가? 아 게임 이상해지는데 이러면? 안쪽을 보고 와야 되나? 아, 여기 먼저 가야 되나? 아니, 보고 가자. 귀찮다. 죽은 자의 계단으로. 왼쪽 것부터. 아, 야, 여기도 나와? 아, 거기 있던 게 일로 이상한 거겠지? 쟤는 뭐 안 당할 거 아니야? 너는 뭐 안 아프지? 이런 거 맞아도. 여기 싸우자 그냥. 저렇게 훅 가실 줄 몰랐네. 소리 소문 없이. 아 너는 쓰지 마. 대기 못 하잖아. 175밖에 안 줘. 아,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냥 진짜 죽은 자의 방이네. 그렇지, 깔끔. 시간 뭐 리치? 됐고. 캐와. 어우 씨. 죽갔다, 죽갔어. 1400주네. 여긴 또 뭐시여요? 뭐 잠긴 데는 없고 무덤을 잠가놓지는 않았겠지? 뭐하는 데냐? 시체들로 아 시체를 저렇게 해둔 거야? 너 실명 풀리지 않았냐? 너왜 자꾸 실명 걸려 얘? 너는 뭐 실명 면역 있냐 아이템에? 그래서 실명이 안 걸리는 거냐? 실명이 원래 걸리는 게 맞는 거고? 모르겠는데? 나얘왜 자꾸 실명 걸리지? 너뭐 스킬 쓰면 실명 하냐? 분노를 쓰면 실명을 하나? 이해가 안 되네. 뭐야 이래. 개뜬금없이. 자꾸 실명 걸리니까 불편해 죽겠네. 그냥 걸린 거겠지 마법으로? 아, 그냥 눈 감고 다녀. 아, 너 진짜. 시야 좀 봐. 할버드. 화살. 망치. 스핸디드 소드. 버클러의 볼트. 방패.
뭐야? 그만. 너가 가서 가져와야겠다 그냥. 마저도 높잖아 니가. 전투방치 플러스 1, 롱소드 플러스 1, 트윈드 포소드 플러스 1, 대고 플러스 1, 플러스 2에 발사 무기로부터 활 같은 거네? 활도 발사죠? 다트도 발사겠지? 다 발사로 판정되겠지. 원거리 던지는 무기는 아마도. 아이템 좀 보자. 기본 방어력이 떨어지는 대신 발사 무기에 추가 방어력이 올라간다. 괜찮네. 너는 쓸 수 있냐? 괜찮네. 좋아요. 나무 넣어주죠. 불편하니까. 어차피 감정해야 되니까 얘 보내면 되겠다. 나 가서 일단은 좀 캐고 와. 척도끼 하나, 버클러에 망치 하나. 됐다. 다른 건 좀 더 이동해서 여는 걸로. 어, 야, 뭐야? 잠깐, 뭐가 좋은 거 나오는데? 얘, 이거 뭐야? 그냥 대형 방패 뭐야? 아, 식별이 없구나, 지금. 생명을 주는 자, 전투망치. 오, 별로네. 기절도 있는 마당에 저런 거 누가 써? 화저에, 야, 1, 2, 3까지 전부 1회씩. 방어도 1보다 이게 나을 것 같다, 야. 뭐 쓸 일은 없을 것 같지만. 가서 회복하고 오자. 아이템 많이 줬는데 정작 갈아 탈 건 없어? 어어어 그 방패네. 이 방패랑 같은 방패네. 이거 줘야겠다 동료. 이 방패 좋은 것 같다. 여기서 뭔가 두 개나 나왔는데 별 이름도 차이가 없고. 너 낄 수 있니? 근데 저 뭐 방패 그냥 아예 못 끼냐? 그럼 됐고. 감정해야 되니까 한 번 더. 양쪽 다 가야겠죠? 여긴 그냥 막혀 있는 건가? 아니네, 뚫려 있네. 저 위에서 뭔가 나올 것 같은데. 어, 이게 뭐가 이래? 얘네가 쓰는 마법이 아닌데? 가스트 뭐 없죠? 어, 여기서 쓰는 것 같은데. 어, 뭐 쓰네. 소리 왜 저래? 어, 관심 없고. 한 번에 죽여야지 그냥. 얘가 쓴 거야? 아, 너가 그 거리에서 쓴 거야? 어썸하네. 제거해버려! 그렇지. 반짝가루. 아마 입구가 세 개였는데, 이쪽 입구 세 개겠죠? 그쵸? 세 개인 건 의미가 없을 것 같다, 별로. 부활한 거야? 부사진이야, 뭐야? 오, 야. 아, 야, 잠깐만, 그건 안 돼. 오, 야, 뭔가 재밌는 거 나왔다? 석화 변형 내성. 오, 괜찮은데? 아, 너 못 껴? 아, 뚜껑이야? 아, 목걸이네, 목걸이야. 아, 뭐, 입이 나오는 대로 아주 뱉어, 말을. 아니,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막 뱉어, 말을. 또 부활할 것 같은데, 왠지 느낌상. 이거에서 뭐란 거 아니야? 버릴 수 있는 녀석인가 본데? 어, 테리칸의 열쇠. 대형새네. 아, 저 열쇠를 저렇게 놔두면 어떻게 찾냐? 정확성의 새네, 77. 어, 속도는 되게 느리네요. 데미지는
준수한 것 같고. 올라가지 뭐. 회복하려면 바꿔야 되나 쭉? 아 너무 깊은데? 나 이거 돌아갔다 올래? 나중에 가는 건가 보다 여기는. 너무 깊고 약간 메인인데 냄새가? 여기가 메인이고 옆길이 이제 약간 그냥 옆길 몰라. 아 옆길에서 뭘 얻어와서 메인으로 가는 거 아니었을까? 아 모르겠다. 점심이나 먹으러 가자. 아이템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여기였죠? 미궁. 이름이 미궁인데 아 모르겠다. 일단 가봐. 가보면 알겠지 뭐. 둘 중 하나 아니겠어? 어 가면은 저기는 뭐가 있지 않을까? 뭐야 자네가 이야기한 네 종족에 대해 종족이 말을 할 수 있는지 몰랐는걸. 나는 괴물이 아니야. 나는 마스터 트랜스뮤터였다. 태희의 붉은 마법사였지. 나의 지식은 자기 넓고 방대. 사이블링 내 실수로 점차 실증이 나서 내 자신도 마법으로 지금이 내가 되었다. 뭘 무서워하는 거야. 왜 누구에게 누가 당신에게 미안하게 느껴야 합니까? 그니까 자기 잘못이 다른 사람이랑 이제 나만의 잘못이 아니었다? 이 동굴에는 오르곤은 다른 역할. 이 조절을 없애달라는 거야. 이제 요약 기준에 뭔 소린지 모르겠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줄게. 고맙다. 그러니까 일단은 어떻게 세모은 거야? 저희가 길인 거야? 여기가 길인 거야? 맵의 크기를 보니까 그렇게 깊진 않은데 만약 아래층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미궁이잖아. 이름이 미궁인데 짧을 리가 없는데? 가자. 이거 제거하고 생각하자. 그렇지, 제거해. 그렇지, 아름다운 염구. 이 맛에 염구 쓰는 거 아니겠어? 어, 맵이 약간 불안한데? 여기 한 지도자 있고 끝이면은 내가 좋겠다, 차라리. 저길 맞나본데? 아, 나 이 길이 안 맞는 데를 먼저 가고 싶은데. 나 어두운 걸 용서할 수가 없어. 이 길 당한 게 워낙 많아서 뒤져보게 하더라고. 난 족장 찾고 있어. 어디 뱃지? 반짝가루? 감염까지 필요 없겠지? 어, 필요도 없네. 부대기잖아. 뭐야, 뭐 어디서 튀어나오는 거야, 쟤네? 뭐야 여기 뭐야? 순간이동한데요? 야영지네? 야영지 그렇게 조촐하냐? 어 뭐 뜨질 않아? 야 뭐야 트렌디드 소드 편지와 배치. 이건 대충 느낌 오지 아니군요. 뚜껑에 쓰는 건 줄 알았는데 아니네. 트렌디드 소드 요새를 지키지 못하면은 고통을 안겨주겠다. 아 플러스 4짜리 무기. 양손이 땡기는데 한 손을 썼더니 양손 불검 써보고 싶은데. 다크소울의 그 보스처럼 이쪽도 갔다가 미궁이 짧은가 봐. 예티 있다. 그렇지. 레벨업 한 거 한 명이라도 있냐? 응, 없어. 아, 더럽게 경험치 진짜. 이거 퀘스트 완료 경험치 아니면 레벨업 할 생각도 없는 것 같은데? 전혀?
끝났네. 아 조금 남았으니 그냥 가자. 대기하지 말고. 아 저기 순차적으로 맞는구나. 편하네. 여기 아무것도 없어? 어 뭐 있는데? 여기 쬐꼬만 걸 내가 어떻게 찾냐? 칼라박의 전월? 어 되게 짧다. 여기가 짧은 게 맞네. 미궁이라면서. 반도 쓰는 대장간으로 가는 문을 찾을 수 있는 곳을 가르쳐줬지만 나는 아무 흔적도 발견할 수가 없었다. 내일 찾을 생각하지 말고 예팀 무리가 지금 내가 있는 곳은 북동쪽 통로에 머물고 있다. 나는 그들을 달려 통과할 힘이 없다. 아 이거 그거네. 그 뒤로 가라고? 드워프 거기 힌트 주네. 여기가 먼저가 맞네. 그러면 쓸데없이 찾은 거구만. 얻어왔어. 56,000원. 잘 있어요. 어디 갔냐? 너 갈 데 있냐? 내 손에 죽으면 안 되냐? 가지 말고. 세이브가 안 돼. 세이브가 안 돼. 아 가지 마 진짜. 겸치죠. 아 세계지도 따라가라는 거 보니까 이게 끝난 거네. 가서 아이템 파밍하라는 거구나. 오. 그치. 아닌데? 뭘 본 거냐 나는 대체. 이거 아직도 세이버드 핸드야? 왜? 야 퀘스트 갱신 안 하냐? 갱신할 생각이 전혀 없나 본데? 아재 레벨업 했어요? 야하 함정 좀 찾아주세요. 왜 이렇게 못 찾냐? 기분 나쁘게. 함정 설치 좀 찍어보자. 130 정도면 되는 건가? 내가 도적을 찍어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네. 판정도 모르겠고 도적을 안 좋아하니까 함정 설치하고 데려와서 죽이는 게 너무 내 스타일이 아니야. 재미 들리면 재밌을 것 같긴 한데 나 왠지 그런 거 내 스타일일 것 같은데 신기하게 내 스타일이 아니다. 성격이 급해서 그런가? 나 약간 그런 거 즐기는 성격인 것 같은데 왜 그건 또 내 스타일이 아닐까? 아 나 그런 이상한 거 좋아하는데 어찌 그건 또 싫다? 안 이상한가 좀? 연구 뭐 했어? 돈의 심혐을 침범했단 말이야. 뭘 찾았어? 수적으로 분리했을 텐데 얘는 드워프 유령인가봐. 아닌가? 내 너무 생각 없이 막 넘겨버렸나? 기적이 나타났다고? 제이모스가 나타나서 강렬히 몸을 떨면서 죽은 자들 와고 도력했어. 아 제이모스의 무기 같은 거 있나 본데. 어 숨만 쉬어도 사라졌다고? 맛살나네. 뭐 잠깐만요. 아 소변 좀 보고 오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우리들은 언대들이 튀어나온 소용돌이가 어떤 식으로인지는 모르지만 역전세 영에 다시 움직이는 음의 에너지 한번 돌려보내게 됐네. 그때 테리칸이 아쿠 네크로맨서 역시 소리를 들었겠죠. 드워프를 멸망시키기 강력한 네크로맨서라는 거네. 수백만 대군을 만들 정도에. 소용돌이 에너지라면 다가가는 모든 인간을 죽였을 것 같은데. 어떤 소용돌을 마스터하지 못해. 대기 위한 의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어. 다행스럽게도 테리칸의 힘은 그의 족속들보다 열등해서 몇 가지 적합한 마법을 거는 간과했지. 테리칸 나보다 훨씬 강력하네. 너 연구 스친 거한대 맞고 죽지 않았냐? 사라지지 않았냐? 테리칸이 우리를 방해한다면 죽여버릴 거야. 때려서 없앨 수 없어. 아까 그게 테리칸인가? 그럼 죽었다 살아난 게? 생명력이라고? 그래. 성구함을 자신의 곁에 두어야 된다. 영웅들 전당 안에 있는 묘지 안에 두었지. 이 차원에서 없애버려야 돼. 제이모스의 무덤 안에 있지. 힘이 관계없이 모든 언더들이 무덤에 들어가자마자 강력한 차원 존재에 튕겨나가게 될 거야. 성구함을 제이모스의 무덤에 가져가야 된다고? 아, 그래서 부활한 거구나? 열쇠는 찾았죠? 이제 전당에 들어가서 성구함 뭐 하면 된다 이거지? 그래? 나 실명 좀 풀어주라 근데. 실명을 못 풀어주냐? 아, 이거 보통 치료에 숙취도 들어가? 가자, 얘들아. 우리 런하자. 들어가자! 성구하면서 너의 그 무엇이기를. 근데 안 부활 안 해. 부활 안 했는데 뭐지? 잠깐만요. 잠깐만. 다 썼니? 벌써 다 썼어? 되게 느낌이 묘하다. 그 탄환 꺼내는 느낌이. 심리적으로 좀. 꺼내면 안 되는 걸 꺼내는 것 같은 느낌이야. 어딨니, 니꺼? 맛있게 먹고요. 야, 이거 다 그냥 다 열어 따로 가서. 이거냐? 범이네? 아, 또 있구나. 올라가. 우든 서움, 브리아스 일지. 야, 잠깐만. 야, 얘 때려! 상금몸이 저거. 그냥 몸이도 짜증나는데 상금몸이라니. 니가 갖고 있지? 위대한 업적 오늘 마무리됐고 그것은 경이로웠다. 전 공동체 안에 나의 역할을 위해 중요성에 어떤 의미도 있다면 이제 그것을 끝내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 번영을 위해 사막 여행을 하는데 위 명예로운 자들 있다. 어쩌고저쩌고. 나는 이제 칼을 휘두르는 것보다 무기를 만드는 것이 더 유용하다고 느낀다.
특별한 칼이 만들어 왔다. 생존자의 일. 그래? 특별한 칼이라는 게 저게 그럼 칼이야? 이 칼이니? 아니잖아. 악기잖아, 개 같은 거. 바드 전용 악기네. 대화제. 와. 10% 확률로 화염구를 쏜다고? 이거 자폭기냐? 자폭무기냐? 오, 지능 25가 되고 힘이 떨어지는 대신 마법 피해 저항이 올라간. 야, 50%가 올라가? 미쳤네. 바그노의 진실. 야, 도끼가 많다. 도끼가 많다. 좋은 게 되게 많이 나온다, 도끼가. 그것도 한손 도끼가. 내 도끼 찍어놨는데 양손이라서 먹고 쓰고 있는데. 생명의 갑주. 방어력 2에 최대 생명점에 회복까지. 와, 상위 호환이죠? 정확하게. 뭐니? 왜 안 입고 넣어놨니? 어떻게 된 거니? 좋죠. 턴당 1이면은 이제 오거의 띠의 5배네요? 그쵸? 1라운드에 저건 하나니까. 자, 이거 좀 넣어놓자. 너무 많다, 야. 바드 장비가 굉장히 잘 나온다. 바드를 본 적이 없는데. 바드가 되게 좋은가 봐. 뭐 되게 많이 나와. 발더스에서도 난 바드 장비 거의 못본것 같은데. 버리고 싶은데 버리면 안 되겠지? 이것도 버릴 수 있잖아. 다 버려도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래요? 바드가 짱짱이에요? 그렇군요. 열어봐. 막혀있냐? 아니지? 아, 너 실명이지, 실명 새끼. 아, 짜증나 죽겠네, 이제. 가서 캐고 와. 계속 부활한다면서 부활도 안 해. 쓰기 한번 맞더니. 이때까지 공포란 걸 모르고 살았다. 책이 일반 책 모양인데? 내집 앞에 나타났고 내가 사랑하던 것들을 모두 날려버렸다.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서 버리겠습니다. 이것도 버리자. 전연의 물약 나왔네 하나? 이 정도? 이거는 클릭 못 쓰는 거지? 그렇네. 너나? 판매용이네? 나한테는? 뭐 까고 온 건가? 야, 다시 갔다 와. 또 받을 거지 이거. 개 같은 거. 또 받을 거지. 아니네, 일치네? 데리칸의 일치. 아, 테리칸 꺼네. 그 네크로맨서 꺼네. 그쵸? 아닌가? 나는 그들의 영혼의 지식이 있다. 그거 맞나 본데? 신비한 느낌이 들고 용의 이빨로 가는 문을 열려고 한걸 포기했다. 열쇠 없이는 열 수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회복 좋다, 야. 잘 차네, 나름. 아, 개짜증나게 소설책으로 만들었는 느낌, 씨. 흐릿하지만 내가 할수 있는 건, 왜 갑자기 왜 그래? 소리 왜 그래? 난 아빠보다 뛰어난 외교관인 것 같다. 난 임무에 성공했다. 희망을 보였다. 우리 백성이 멸망하지 않도록 아버지는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네요. 아, 버프가 좋아요. 아, 잠깐만. 잠깐 방심한 사이에 튀어나왔네, 이 새끼들 이거. 반짝하루 뿌려! 그렇지. 반짝하루 들어갔나 본데, 이펙트 안 떴지만. 한 반짝였으니까, 뭐. 아니, 왜 이렇게 세냐? 뭐야? 제가 네크로맨서라서! 뭐야?
빨리 열어. 별거 없네. 아, 전투하는 데라서 굳이 안 열어보겠다 생각하는구나. 일어나면은 같이 가서 때려버리지 뭐. 야, 나 열 수 있어. I don't mind. 나와봐. Agreed. I don't mind. 야, 뭐야? Agreed. 어? Here. Done. 잠깐만, 다시 생각해보자. 내가 나온 아이템들과 비교를 해서. 너의 유골을 나한테 처분하라 그랬거든, 얘가? 이거 너무, 잠깐만. 일단 죽이고 생각해. 나 끊어주고요. 잠깐만. 리치의 무덤, 이베인의 무덤, 제이모스의 무덤. 그러니까 제이모스의 무덤으로 가져가라 그랬지 나한테. 유골을 찾아서. 근데 리치의 무덤이 이베인은 아니지. 리치의 무덤에 있는 걸 제이모스의 무덤으로 가져가라 그랬지. 일단 유골 같은 거 뭐가 있었는지 기억 안 나는데 일단 다 챙겼으니까 넣어놓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너는 어딘가에 뒀겠지. 이런 데 넣겠지 뭐. 기억 안 난다. 씨발 개 빡대가리. 뭐 넣으라 그랬지? 아, 뭐 그냥 아무거나 집어넣으면 되나? 아니야, 아니, 잠깐만. 혹시 열쇠가 너의 그거니? 아니, 아닐 텐데? 잠깐만. 뭐지? 가서 물어보고 가야겠다. 까먹었다, 나. 어쩔 수가 없다, 이건. 유골이라 그랬는데. 여기에 유골이 있고, 아,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저기 있겠지. 근데, 테리칸의 무덤이, 영웅의 무덤이 있다고? 이상한데, 그러면은. 내가 좀 때리고 와봐. 아, 혹시 끌고 오는 건가? 아무 찾을 수 없는 곳에 놔두고, 테디칸은 선구암을 자신의 곁에 두어야만 안전하다고 했고, 묘지 안에 뒀다고? 묘지 안에 있다는 거 아니야? 묘지 안에 있는 거를 제이모스의 무덤에 가져가면 된다는 거지? 주인공 힘내. 절대 찾을 수 없는 곳이라고? 절대 찾을 수 없는 곳이 어디야? 이 게임에 그런 데가 있어? 여기도 있네? 여기 있진 않을 것 같은데. 열어보긴 하자. 손해보는 것도 없으니까 뭐. 야, 설마 가져간 다음에 까먹었나? 에이, 설마. 그 정도는 아니지. 에이, 위로 가서, 뭐몇 개야? 여섯 개? 뭐몇 개?
방어도 플러스 2? 필요 없어. 야, 저거 괜찮다. 저 켄사이 주면 켄사이 방어력 올라가는 거 아니야? 괜찮은데? 괜찮네. 좋은 거야. 아, 열쇠는 찾았고. 잠깐, 여기 길이 아니죠? 길 아니죠? 저기서 열쇠 나오는 상자가 뒤에 있는 거고. 절대 살 수 없는 비밀을 그런 게 있나 본데. 잠깐, 잠깐. 뚫려있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리치의 무덤이야. 리치의 무덤 저기 맞는 것 같은데. 갔다 와봐. 봤다고, 지가 봤다고 티내는 거 보소. 어? 저기다 박아놨구나? 이 새끼 이거 안 되겠구만. 가져왔다 이놈아. 공포로 마음이 짓눌리게 된다고? 웃기고 있네. 야, 여기다 넣어버려. 뭐 시간 조정 같은 소리 하지 말고. 됐냐? 제이모스 무덤에 넣어놨다. 죽었다. 제삿날이다. 아, 야, 그거 하지 마. 그렇지. 이리 와봐. 부활할 거, 부활하실 것 같은데요, 이분? 제이모스의 무덤에 넣으라며. 뭐야? 제이모스의 무덤 아니야, 여기? 갖고 왔는데? 불만 있나? 일지에다가 읽어두자. 어, 여기 제이모스의 무덤이잖아. 여기다 넣었잖아. 너 놈. 아, 질병 걸렸네 이 새끼. 질병 실명 한꺼번에 머미차로 해결하자 나중에. 야, 뭐야, 왜 자꾸 부활해? 야! 골 때리네? 저게 아니란 말이냐? 너의 성구함을 내가 처리했거늘. 땅바닥에 갖다 놓을까, 한번? 아, 여기 아니지, 여기지? 아, 예. 여기 맞는데? 근데 약간 떨어져 있어. 땅바닥에 버릴까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됐다. 어때 어때 효과 없어? 어, 이거 귀찮게 구네. 이거는 제 이거 약간 이제 기리는 뜻에서 해놓은 거잖아. 근데 여기 이게 시체인 거 아니야? 시체 입속에 넣어버리면 안 되냐 그냥? 관 열고 만드는 거냐? 어, 무덤을 가져놨잖아. 어차피 이게 무덤인 건 아니지. 아, 저거 아니야? 잘못 든 거고 사실 저거 아니야? 어, 위치가 틀어진 거고 이게 아닐까? 무덤이 지금 찍혀져 있는 게 저편이랑 이쪽인데 이거겠지. 뭐냐, 이런 거 어디서 언제 있었냐?
어때? 제이모스가 이런 투구 써? 언데드 학살했다니까 그랬을 것 같기도 하고. 오, 야 뭐야? 방어도 2라고? 아, 아무도 못 깨. 얘가 내가 레이썬더님인가요? 여기 있어, 여기 써 있잖아, 제이모스의 무덤이라고. 가봐. 뭐 된 거니? 어, 됐어? 아니 근데 안 됐는데 뭐 어쩌라고. 뭐야? 부활은 안 해. 뭐 어떻게 된 거냐? 뭐야, 리치 어디 있는데? 뭐 뜨는데 리치 시체 조정? 부활했대. 아, 저기서 부활했냐? 죽여 빨리 그럼. Here I come and the hells come with me. This time action speak louder than words. Done. 저게 제이모스의 무덤이 아니란 말이지. 얘 데려오면 안 되나 그냥? 어. 일로, 야, 잠깐만. 아, 너무, 너무 뜬금없는데, 이거? 어, 자, 잠깐만. 아니, 너무 막막하잖아, 잠깐만. 그, 테리칸이라는 리치에 대해 말해주었다. 논리노르는 테리칸을 파괴하기 위해서 영웅들 전당에 있는 그 영웅에 담긴 물체를 영웅의 전당에 안에 있는 제이모스의 무덤에 가져다녀야 한다고 했다. 이거잖아. 이게 제이모스의 무덤이라며. 이게 리치고. 여기서 이제 가져온 게 일로 가면 된다는 거 아니야. 딴 거 그냥 버리면 되는 거야? 뭐야? 뭐 어쩌라고? 제이모스 사실 조법이었던 거 아니야? 그래서 안 되는 거 아니야? 자, 부활하지 마 이제. 아니 별 반응이 없으니까 내가 이거 뭐 구분이 되나. 여기다 버리라는 거 아니야. 하나 놨어요 무덤 앞에다가. 갑니다. 어, 저, 저 미치겠네 이거. 걔가 뜨거. 개 같은 거, 이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이것도. 어디서 튀어나왔니? 야, 어딨냐? 아, 짜증나네. 처리하고 와. 별로 세지도 않은 거지. 반대로는 안 되나? 제이모스의 모시기를. 이베인의 무덤, 이베인의 무덤에 한번 넣어볼까? 어, 뭐야? 아, 뭐야? 왜 깨져? 존나 어이없네. 야, 뭐야, 이거. 버그였어, 그러면은? 아, 씨, 이해가 안 되네, 진짜.
됐어. 이런 거지 뭐 게임이다. 좋은 거 배웠다고 생각하겠어. 죽었다고 합니다. 사실 좀 짜증나긴 하네. 야 뭐야 왜 안 열어줘? 가져다 놨어요 저. 아, 뜨지 않았나? 테리칼의 성과함이 사라져 공중분해 된다. 아. 지금 저 5만 먹었고 이건 뭐 어떻게 어쩌라고 그래서 제가 해주나? 돌아가면은? 너가 걔를 해방시켜줬구나? 하하 하면서 다 한번 까봐. 좀 더 갔다와. 아 너무 느려. 진짜 안 돼? 얘는 성물환까지 다 나왔는데 왜? 조각상 뭐 갖다 놔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일단 나가 뭐 나가면은 뭐 어떻게 되겠지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 그럼 저 5만 받은 게 달 리가 없어. 내 생각 뒤에 뭔가 있어. 저 새끼 저거 좋은 거 숨겨놨어 지금. 저 뭐 투구 같은 거 들어오긴 했는데 저 정도는 부족해. 날 만족시킬 수가 없어. 야, 어디 갔니? 뭐니? 나의 형제들이 안식을 대체했음을 알게 됐다. 오, 돌 수 있어 기쁘다. 용광로를 살펴보면 바깥쪽 선반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에 그 안에 영웅대 전당 용의 이빨 빙하로라는 문이 열쇠가 있네. 용광로 안쪽이냐? 8만. 아, 대장간 안에 있다고? 알았어. 이거라 이거지? 너 어디 가냐? 내 손에 죽어야지. 영원한 안식을 주려 그랬는데 뜨거워서 만질 수. 어, 야 도끼 나왔네? 양손 도끼 아니야 이거 디자인이? 제발 제발. 아씨 한 손이야 개 같은 거. 어 짜증나네. 확 올라오네 확 올라오네. 들어 가면 되는 거지? 가지 가지 뭐. 가자. 나 회복 좀 회복은 시켜주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몸이 차 먹지 뭐 나중에. 어, 질병 어디 갔냐? 자, 열쇠 받았고요. 경험치 8만도 챙겼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면 된다. 벌써 끊을 시간이 됐어. 12레벨, 13레벨, 13만으로 치면은 될 것 같은데. 14레벨? 15, 16레벨까지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치면은 괜찮지. 만렙을 찍는 순간 엄청 세지는 거 아니야? 한번 초기화 됐다가 멋있네. 어, 한번 무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수련을 해서 전에 이제 수련 아다 어 장난하네 저것들. 이거 그냥 까지고 보내주지. 하, 졸렬한 거 보소. 보내줘. 야 이거 이게 안다 안달아? 아예 한다네 이거. 오 제법 센데. 야 쎄다? 겨우 몇 주냐 너희.
5천이야? 오, 야, DLC 애들보다 세네? 야, 이 정도라고? 아니, 길 가다가 만난 애가 이렇게 세다고? 실화인 부분이냐? 가자. 하나씩 제거해. 반짝 가루. 가루 묻은 놈부터. 상당한 파괴력이야. 이게 이거 감염 같은 거 안 통하고 매직 미사일도 안 통할 것 같은데. 매직 통하네? 매직 미사일 통한다고? 전혀 안 통하게 생겼는데. 야, 세긴 그렇게 세다. 청동인데 이 정도라고? 나중에 뭐 어떻게 하려고 청동기부터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문명을 뒤에서부터 시작하세요. Fighting their way through the Orogs in the upper chambers. The party descended deeper into the bowels. 오로그들과 싸운 뒤 일행은 드워프 요새의 밑바닥을 향해 더 깊이 내려갔다. The hewn passageway transitioned from stone to ice, as if the dwarves had run out of room within the mountain and had expanded their tunnels into the adjoining glacier. Icy blasts of wind whipped through the passage. 아, 산속은 이제 자리가 모자라서 빙하 속에 자리를 만든 듯한 것 같은 모양이 됐다. 눈보라가 마치 빙하를 관통해 지상으로 길을 내려가듯이 휘몰아쳤다. 야, 얼마나 추우면은 저거 예쁘다 맵 이거. 얼음 트롤이네요? 얘는 이제 불이 필요 없었죠? 트롤인데도 깨져버림? 그 뭐냐 저거 눈 트롤? 쟤네가 눈사태 일으킨 애들인가? 얼음 트롤 천주네? 원래 175였는데 상급이라 그런지 많이 주네요. 얘네 딱 봐도 불에 약할 것 같다. 야, 가자. 아뜨, 예스. 아, 불마법 세 종류나 있기 때문에 불타는 손도 있거든요, 저. 그렇지. 야, 센 놈 같은데 잘 들어가죠? 상성 있나봐. 전부 불이기 때문에 뭐 트롤 판정이라서 뭐 태워 죽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래도 그런 것도 없나 봐. 언제 죽냐? 1400밖에 안 줘? 나름 센 거 같은데. 아, 저런 거 안 가져갑니다. 야, 뭐야, 사람 죽어 있는데? 나름 쎘는데 1400밖에 안 준다고? 점점 너무 하는 거 아니냐 이거? 갖다 DLC 하면 되겠다. 단짠 단짠으로 섞어서 하겠습니다. 섞어서 하는 거는 휴식이 안 된다고? 전투 도중이라고? 아, 어디서 물어왔냐? 휴식은 하자. 아, 근데 맵 되게 예쁘다. 내일 좀 찍어야겠는데. 저녁 방송이기 때문에 예쁘게 한번 찍어보자. 그렇지. 좋아요. 그럼 이렇게 해서 조금 더 가깝게 해서 오늘의 아이스윈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내일 이어서 가죠. 뭐 수고하셨고요, 고생하셨고요. 다음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뿅. 뿅.